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야, 이제는 완전히 네,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네, 그죠? 네, 어저께까지 비가 좀 많이 오고 네, 오늘은 날씨가 완전히 완전 가을 날씨네. 여기 뭐 들어가는 길이 예, 사람이 살지 않아 갖고 예, 풀이 자라 가지고 길이 안 보여요. 길이 안 보여. 야, 이게 예, 집 앞에는 감나무가 예, 오래전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야 이게 예,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몰라갖고 한참 헤맸네. 아 진짜 네, 집 옆에도 감나무가 굉장히 큰 게 한 그루 있습니다. 야, 집이 완전히 막 엄청나게 오래됐네. 네, 여기도 앞에도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, 아, 이거 좀 있으면은 네, 감을 이제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어렸을 때 이 감, 예, 떨어지면 많이 주워 먹었는데, 이런 거. 우후. 야, 이거 완전히 집이. 예, 옆으로는 완전히 저기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예, 여기 마을인데 이 마을 뒤쪽이거든요 여기가 지금. 야 여기 예, 동네가 더 좋은데 예, 이 집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? 진짜 이 아까운 집이 하나 그냥 망가지고 있습니다. 어, 더 거미줄 봐라 이거. 네, 거미줄 봐요. 거미줄. 거미가 완전히 와. 야, 집 주변에 이게 대나무가 너무 많다. 집 주변에 이게 대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거 안 좋은데 그죠? 집은 아주 그냥 예, 옛날 집 치고는 예, 목재도 아주 좋은 거 써가지고 예,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이게. 예, 이것도 아, 여기 아주 1단 2단 해갖고 예, 집을 아주 기똥차게 지었네요. 예, 여기서는 예, 강릉 시내도 가까운데 여기는
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강릉시거든요. 여기 외곽 쪽인데, 야, 이 좋은 집이. 문 열릴라. 야. 부엌도 뭐, 예, 부엌도 이제 다 망가졌다. 야, 옛날. 예, 목재는 아주, 목재는 진짜 굵은 걸 써가지고, 예, 저 대들보 보세요. 진짜 잘 지은 집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. 꽉 닫아주고 가야지. 아, 계량기는, 예, 네, 계량기는 없어졌어요. 계량기는 한전에서 떼가지고 왔는가 봐. 마당이 온통 완전히 다 풀밭이고 그래갖고 야, 진짜 이 더 좋은 곳에, 네, 아까운 집이 하나 그냥 망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집들은 보면은 후손이 끊긴 건지, 네,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집 뒤에도 아주 옛날 오래된 고목들이 있습니다. 네, 샴발라 TV.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